대학 3, 4년 차 코딩 중에서 복지, 웰페어 그 중에 밑에는 스포츠 부분입니다. 스포츠 오프닛.AI, 케이 7. 스포츠 역시도 교육도시에서는 복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왼쪽에 있는 화이트페이퍼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스포츠가 왜 복지인가 하는 건데, 복지죠. 그래서 교육도시는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스쿨 복지 역할인데, 기본적인 스포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요. 그러니까 관람보다는 참여, 관람보다 참여 위주. 그리고 스포츠 시설은 기본적으로 레저에 들어가잖아요. 스포츠와 레저 시설의 어떤 공유라고 해야 될까요? 공유, 복합단지를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시민에게 제공할 스포츠 서비스, 무엇을 얼만큼 제공할 것인지 하는 거잖아요. 제주 AI 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죠. 교육도시는 바다를 끼고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좀더 강화할 수 있겠죠. 자, 강화. 해양 스포츠라 그러면은 뭐가 있나요? 윈드스핑 있고, 아니면 카이트 스핑도 있고, 스핑 있고, 스킨이나 스쿠버 다이빙, 스킨 다이빙 같은 거 있고, 수영 그리고 뭐 카약이나 요트 이런 것들이 다 해양 스포츠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스포츠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 자전거, 사이클링 이런 것들인데, 그 외에도 도시에 공급할, 도시에 준비해야 되나요? 건설을 해야 된다. 건설할 어떤 스포츠 시설의 종류와 비용, 그죠? 그리고 비용의 조달 방식, 이 조달 방안과, 그리고 조달된 비용을 어쨌거나 이걸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 받은 것을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비용을 이렇게 갚는 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리뎀션을 뭐라고 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리뎀션 할 것인지, 할 방안. 리뎀션. 이런 것들을 다 스포츠 보내서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교육도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도시입니다. 교육도시는 철저한 자본주의 라기보다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개념인데, 정말 거의 비슷하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있으면은 잡은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높다는 것이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두 상품 중에서 보다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시장 경제의 원칙이죠. 교육도시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 원칙이 관측입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그 스포츠를 즐긴 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윈드스핑 같은 경우, 윈드스핑을 즐기는 사람이 윈드스핑 장비를 구매하고 그 윈드스핑장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그죠? 그러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시는 어떻게 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성함으로 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경영의 최적화 모델을 코딩, 의 최적화 모형을 코딩하는 것이 이스쿨의 역할입니다. 그냥 막 무조건 하고 공짜로 제공한다는 거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모형인데, 그런 실패한 모형을 우리가 교육도시가 따라갈 이유는 없죠. 성공한 모형이 자본주의 모형이니까 자본주의 모형을 따라하되,
자본주의 모형에서 부족한 뭔가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시장 경제 원칙이 관철이 제대로 되고 그로써 경영 합리화, 그죠? 경영 최적화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스포츠들을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간적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짜는 것,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 스포츠 모형이고 예, 기존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던 스포츠 단체라든가 이런 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개발자와 함께 이 모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